지난주에 그 퀴어 축제와 또 동성애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이 사회에서 이 동성애 문제는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 동성애 관련한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동성애를 죄로 여긴다. 그러면 동성애라는 행위도 정죄하고 동성애자들도 정죄하면 되는 거고요. 나는 반대로 나는 동성애를 정죄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동성애라는 행위도 옹호하시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옹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산수처럼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신앙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아,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복잡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뭐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 생각으로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종이 아닌 것 아닙니까? 제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럼 뭐가 복잡하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이 큰 명제가 있어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면 그와 똑같은 논리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근본 정신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것이 교회에서 견지해야 되는 근본 정신이다 보니까 비록 동성애라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내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쫓아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이 각각 다르게 우리에게 이게 과제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안은 미워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는 거 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동성애에 대해서 퀴어 축제에 대해서 세게 설교하고 나서 막 한 주일 내내 막 속이 후련하다는 식으로 하면은 저는 한쪽만 붙잡는 목사예요. 한 주 내내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그 가족이 있고 내 제자 중에도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보니까 늘 이제 마음이 무겁고 힘든 거예요. 저는 요즘에 소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 목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요. 더군다나 이 시대 분당 우리 교회 단임 목사로 살아가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뭐냐? 막 세월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빨리 지나가지고 은퇴하고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직무유기하고 힘들다고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버텨내야 되겠지만 하여튼 빨리빨리 세월이 흘러가서 그렇게 은퇴하고 이 역할, 이 짐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거 하나가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 윗대 선배 목사님들 70년대 목회하시던 목사님에게 전혀 이 이슈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너무 많은 이 세상의 사회적인 이슈와 문제들이 있다가 보니까 이 시대 목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뭐 사실 뭐 저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거, 이 시대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거,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거 아닙니까? 또 사실 뭐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겪어내야 될 그 갈등과 혼란은 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 어린 아기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받으러 오고 아기를 안고 오고 또 초등학교 애들을 데리고 저한테 오면은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장차 이 아이들이 기성세대가 되면은 얘들이 겪어내야 될 이 무거운 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럴수록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치관 교육을
가르쳐야 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뭐 세계관 교육이나 가치관 교육 이게 뭐 지금 어림도 없습니다. 대학 입시라고 하는 이 괴물 때문에 이 밥상머리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눈만 뜨면 학원 가야 되고 눈만 뜨면 성적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다음 세대가 안쓰러운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가평에다가 그런 가치관을 가르치고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라버리 공동체 같은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도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안쓰러운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마음으로 전 가족이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제 이 어린 애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오늘 말씀 속에 이 자녀들을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이게 꼭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은 지금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목적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지금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지금 주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해결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낯선 곳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녹여놓은 것이 바로 이 표현 아닙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게 딱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70년대 목사님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을 위시해가지고 너무너무 경험하지 못한 난제 앞에서 혼미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아픔이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4절이 이렇게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요 이 4절 말씀을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은 이게 완전히 다른 내용의 말씀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말씀의 초점을 좀 바꾸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조금 전에는 제가 초점을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초점을 두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게 꼭 그냥 혼미한 나보고 하는 말씀 같다고 그랬는데 초점을 바꾸어 이렇게 읽으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낯선 길이라도 아무리 혼란스러운 길이라도 가이드가 계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신앙은요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를 아는 힘, 이게 신앙입니다. 한 번은 제가 필리핀에 그 청년들 집회하러 필리핀에 갔는데요 이제 그 담당 간사님하고 이메일로 뭐 여러 날 이제 주고받고 해가지고 필리핀에 이제 무슨 비행기를 타고 몇 시에 도착해서 이제 공항에서 만나기로 이제 다 약속을 한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필리핀에 딱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간사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고 한 시간 이상 이제 저랑 같은 비행기 탔던 사람은 다 나가고요. 저 혼자 공항에 남아 있는 겁니다. 진짜 불안하대요. 필리핀에 막 그 한국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다는 기사도 떠오르고 어떤 한국 사람이 관광 왔는데 그 가이드로 위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납치해가지고 그렇게 죽였다는 이런 막 생각도 나고 온갖 불길한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는 그 간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이 사람의 정체가 뭘까? 나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 과장된 불길한 생각을 가지고 한 시간을 있다가 나중에 뭐 그 중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짐을 카트를 끌고 건물 밖으로 나갔더니 문제가 뭐였냐?
기다리는 지점이 달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필리핀은 공항이 좀 독특한 게요, 다른 나라들 공항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맞이하러 오는 사람들은 공항 건물로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바깥을 봉쇄를 하고요. 그래서 모든 이제 탑승객들하고 마중 나온 사람은 건물 바깥에서 만나야 되는데, 저는 그 안에서 늘 이제 외국 갈 때마다 그렇듯이 안에서 기다린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간사님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다 했어요. 밖에서 안에서 기다리시면 안 되고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 다 했는데, 제가 근성으로 들은 게, 근성으로. 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때가 떠오른 거예요. 그 근성으로 들어서 안 해도 되는 한 시간의 불안한 시간을 보낸 게, 이게 딱 이게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게 해주겠다. 그 일을 위해서는 건물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네가 건물 밖에 나가면 거기에 내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그 유치부 6세, 7세 담당하는 전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저렇게 그냥 몸부림을 하고 땀을 뻘뻘, 본인도 그러잖아요. 나도 이런 거 하고 싶겠냐고. 온갖 그 몸부림을 치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저런 종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근성으로 돼, 근성으로. 맨날 근성으로 들어가지고 안 해도 되는 마음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이 땅을 사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가이드 되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오늘 너무너무 혼미한 세상을 살아가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우리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 윗대 어른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혼미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저와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관련한 세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억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단어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어가 뭐냐?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대감. 기대감. 여러분이 기대감을 갖는 것,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비록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고, 가로막힌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 시기적으로 물이 점점 범람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비록 그 요단강을 건넌다 하더라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적응할지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예요. 맨날 눈앞에 그 범람하는 강물만 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 맨날 눈앞에 있는 그 요단강만 보고 두려워 떠는 그런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 비록 눈으로는 자기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지만 그 장애물 너머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 인생은 두 종류예요. 다윗 보세요. 그 수많은 병사들이 괴물 골리앗만 보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그 골리앗 너머에서 자기를 향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뭘 의미합니까? 오늘 내 삶 속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있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어려운 걸로 치면은요,
막 금방 우울증 오고 막 공황장애가 지금 코앞에 어른들인다니까요. 그렇게 그냥 그를 저를 잡으려는 사람도 많고 모함하는 사람도 많고 막 티끌 같은 잘못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막 득달같이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게 저예요. 그래서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아파요. 그것만 봤으면 벌써 그냥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그냥 약점이 많고 실수가 많지만 이런 나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이만큼 인도해 주신 기이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밟혔으면 그 골리앗은 다윗을 죽인 괴물이 되지만 다윗이 그 장애물 골리앗을 이기니까 골리앗은 그 시골뜨기 다윗을, 목동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문제가 크고 장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도 더 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만 바라보고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낙심도 하지만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 기이한 일, 이걸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많고 초등학생이 많은데요. 저는 이 젊은이들한테 그 제가 전하는 말씀은 뭐 지루해서 듣기가 어렵다 치면 저를 좀 보라고, 저를. 우리 중등부 저를 보세요. 저를 보는 게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찬수 목사를 보여주심으로 얘야 중학생 누구누구야. 저 이찬수 목사가 중학생일 때는 니보다 공부 훨씬 더 못했고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집안이 부자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던 존재였단다. 저 이찬수 목사님도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놀라운 일을 하면서 쓰시는데 니를 왜 안 쓰시겠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 내가 가진 재료로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결. 성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단어 성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자, 여호수아 3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중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구절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라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예요? 내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거기에 힘을 보태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성결한 게, 성결. 성결. 자, 그러면 이 성결이 이건 뭘 뜻하느냐?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이 성결은요,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도시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영어로 말하면 cut예요, cut.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베다, 자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게 성결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이 성결이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는 cut. 불결한 것을 잘라내다, cut. 부정한 것을 잘라내다, 컷. 죄의 유혹을 잘라내다. 이게 성결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뭐라고요? 공부 좀 못해도 돼요. 저 보니까 얼굴 좀 못생겨도 돼요. 임상 다 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공부 잘 못해도 되고요, 가난해도 되고요, 다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성결이에요, 성결.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거.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이 뭐라고요? 어제 내가 음란한 동영상을 어떻게 보게 됐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을 컷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거 다시 안 보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사단이 내게 이렇게 유혹을 해서 내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내가 이제 이거 컷 잘라내야 되겠다. 여러분 56살 된 목사님도요 매일의 삶이 이거 자르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욕심이 찾아오면 주님 이름으로 또 잘라내고, 오늘 내 안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를 악물고 또 잘라내고, 내 안에 어떨 때는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과도한 욕심과 생각이 자리 잡을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이렇게 인간의 본능은 질기고 무섭습니다. 다시 아버지 은혜로 이것을 컷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결이에요. 완벽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잘라내고, 어제 내가 또 넘어져도 괜찮아요, 또 잘라내요. 어제 내가 실수해서도 괜찮아요, 그 행위를 또 잘라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성결이라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흠도 티도 없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아서 귀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성결을 위하여 죄와의 싸움에서 그것을 잘라내는 여러분이래서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 관점으로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음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초점이 돼요. 이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그냥 복을 받아 누리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은 기이한 일이 초점이 아니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른들 앞에서는 강아지 이야기 이제 아끼느라고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청소년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까운 거 하나 이제 풀어놓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집에 이 강아지가 한 이제 한 9개월, 이제 태어난 지가 한 9개월 정도, 8개월, 9개월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강아지가 보통 이제 이 푸들이 수명이 한 12년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인간으로 치면 딱 사춘기예요. 그래서 사료도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반항기 같아 내가 보니까. 이럴 때는 이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만 되면은 이 우리 집 강아지를 데리고, 이름이 희락인데요, 이 희락이를 데리고 이제 등산을 가요. 이렇게 막 높은 산은 아니고요, 나지막한 산인데 이제 같이 이렇게 등산을 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개의 이 당연히 그 목줄을 하고 갔죠. 이 도망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얘는 또 엄청 설치는 강아지거든요. 암컷인데 이렇게 설치는 암컷을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막 도저히 할 일이 없으면 지 집에 들어가서 막 바닥을 긁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강아지예요. 그 이렇게 설치는 강아지를 산책 가서 그 목줄 풀어주면은 도망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목줄을 갖고 다니다가 어느 날 내가 용기를 내 가지고 목줄을 한번 풀어줘 봤어요. 목줄을 푼 게 아니고 이렇게 목줄을 스르른 한번 그 손으로 놔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친 듯이 가더라고요. 미친 듯이. 아, 이 백미드가 아마 세계 신기록 세울 것 같아요. 막 총알같이 가다가 미친 듯이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 강아지에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가면은요 막 가다가 또 뒤돌아보고 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돌아왔다가 막 가다가 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보고. 네, 그래서 내 그 강아지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천방지축같이 설치다가도 또 하나님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가 점검하고, 야, 이게 신앙인의 자세다. 그래서 내 강아지를 보면서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내 진짜 은혜 받은 날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나지막한 언덕인데요, 내가 이제 좀 직구준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어 본 거예요. 숨었어요. 강아지하고 가다가 내가 딱 숨어버렸거든요. 약간 언덕이라서요, 저는 이제 강아지의 반경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가 막 저 튀어 간다는 사람이 이제 제가 달려갈 준비를 하고 딱 숨어서 이제 이거를 봤는데요. 근데 진짜 놀랐습니다. 그렇게 설치는 이 강아지가요, 어느 순간 주인이 없어졌다는 것을 딱 인식하고 내 생각에는 왔던 곳을 달려가거나 그럴 것 같은데 딱 그 자리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꽤 긴 시간을 지켜봤어요. 기다려봤거든요. 안 움직여요. 딱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다시 나타나니까 막 꼬리를 흔들면서 제게 오는데 그날 제가 마음으로 이 강아지한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네가 내 신학 선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도덕심, 인간의 훌륭한 생각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내가 그 강아지 실적나 버리고 갈 수도 있는 일이고 다시 그 강아지에게 다가갈 수도 있는 건 전적인 주인의 주권이에요. 그 강아지가 믿는 건 뭐예요? 우리 주인은 나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그 푸들이라는 조그마한 뭐 사이즈도 그 토이 푸들 작은 그 머릿속에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이 있습니까? 그 강아지가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지금 저를 떠나가지고 막 온 산으로 둘러다니는 게 지 인생의 행복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이 강아지가 알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뭐예요? 여기서 주인 잃어버리면 내 인생 끝장이다는 걸 강아지가 아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저 이찬수 목사 잃어버리면 내 인생은 완전히 보신탕 국거리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강아지가 하기 때문에 그 그냥 촐랑거리는 성격에도 좀 가다가 뒤돌아보고 좀 가다가 뒤돌아보고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강아지에게 배워요. 내가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멀어졌나 뒤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내가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고 설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적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베드로를 보세요.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냥 인간이면 더 이상 주님 앞에 얼굴 못 내밀 것 같은데 베드로는 뭐 얼굴 철판 까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고기 잡다가 그래서 이제 그 우통을 벗고 고기를 잡았겠죠. 주님이시다 소리를 듣고 그냥 급하게 겉옷을 두르고 막 주님한테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막 철판 깐 거예요. 막 부인한 건 부인한 거고 막 주님 제가 막 약해가지고 주님을 세 번 부인했지만 그러나 주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론 유다는요 자기의 그 알량한 도덕심을 의지했다가 죄책감 느끼고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세상은 가론 유다를 칭찬합니다. 얼마나 선합니까? 하나님은요 네 도덕심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이 무섭게 공격한다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는 얼굴에 철판 깔고 주님 또 제가 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만 십자가 의지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집 강아지처럼 좀 멀리 갔다가 되돌아오고 좀 멀리 갔다 되돌아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일평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 찬양 같이 부를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파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언제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우리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면서 가족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언제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자녀들을 축복하며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언제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손을 잡고요, 또 혹은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기성세대인 우리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 어린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저들을 유혹하는 성적인 유혹은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우며, 저들의 가치관을 사로잡으려는 악한 것들의 공격은 얼마나 집요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약해서 죄짓는 자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기어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완벽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인생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유아유치부 어린 꼬맹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초등학생, 우리 또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대학생,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되뇌어야 될 그 세 가지 단어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해서 혼란이 없는 인생길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혼란하고 혼미한 길을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저들을 도울 힘이 없습니다. 얼마나 집요한 유혹이 저들을 엄습하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로 그 어린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자살 충동을 느껴야만 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면 비록 낯설고 낯선 조행길이지만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면은 그 길이 소풍길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주변 병사들 눈에는 거인 골리앗밖에 보이지 않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거인 골리앗 넘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윗과 같은 그런 담대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우리 자녀들, 좀 내 딸 뭐 남의 딸 가리지 말고요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자녀들 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이제 우리 단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을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혼미한 이 세상길 주님 손 꼭 붙잡고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